자, 오늘 낮에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구리 선관위에 봉인지가 띄워졌다. 다시 말해서 거기 자기들이 얘기하는 불류기랑 그 사전투표 발급기가 그 안에 창고 같은데 넣어놓고 구리 선관위에 그 문을 봉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봉인지가 띄워졌어요. 근데 그 띄워진 이유는 그걸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답니다. 기각되니까 이제 그거 증거 보전도 안된 건데 그거 사무실로 써야 된다 이렇게 뭐 우겨가지고 봉인지를 띄웠대는데 봉인지 띈 거에 대해서는 뭐법 절차에 따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이 불육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급히 자꾸 서둘러서 증거 보전도 안 받아주고 이걸 28일 날 시연을 해가지고 이거 끝낸다는 건데 전문가인 벤자민 웰컷은 선생 컴퓨터 공학자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8일 날, 그, 한번 시연을 해보고, 이 불육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불육이, 그리고 이걸 뭐, 없앨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시연해봐서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전번에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정상 동작 시키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상 동작을 해킹해서 들어와서 이상 동작을 시킨다 그랬죠. 네네. 그런데 거기 핸들 시스템에서 거기에 오동작하는 펌웨어 코드를 줘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는 펌웨어 코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딱 키자마자는 부여해서 이상했던 오동작 이게 아니라 다른 동작, 부정한 동작을 했던 것을 그걸 했다가 껐다가 켰을 때 정상 동작 정상 동작 하니까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오동작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렇죠. 예.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프로그램을 한번 니네들이 넣어보고 꺼서 했든지 그렇게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램을 네. 랩탑하고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간 프로그램 소스코드 다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 저기 필요한 것이 자일링스에 들어가는 펌웨어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그것을 바꿔가지고 실험할 수 있게끔 네. 분석해서 그거는 검찰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간이 걸려요.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지. 일정 정도 찾으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네. 걔네들은 몇 년씩 외딸식 해가지고 만드는 준비를 한 거니까,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크릴이 붙어 있는데 네. 그거 열고 스위치 동작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만져봐야 되겠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 있는 그것도 꺼내가지고 연결된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노트북 안에 분명히 와이어리스 네트워킹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없애버렸는지 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잠시 디스에블드 그러니까 있는데 정지 닫히는 거. 상태로 기능을 정지시켰는지. 정지시킨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프로그램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면은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포트가 여러 개 있어요. USB 포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와이어리스로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기계를 써가지고 해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를 다 줘야 되냐면
한글 시스템에서 네. 회로도를 다 줘야 돼요. 어허, 예. 네, 회로도를 다 주고 어떤 집 썼다는 거 다 주고. 네. 그거 보기도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다 주면 이틀이라도 화물센서라도 내가 찾아낼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팀이 있어요. 네. 우리는.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팀이 해가지고 그걸 찾아놓고 그 다음에 펌웨어 찾아놓고 그걸 어떻게 동작한다 그러면 그것을 전번처럼 3번, 2번이 3번, 1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오동작이 됐을 그러니까 부정동작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것까지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게까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예, 밝혀낼 수 있죠. 네. 예. 아. 근데 그냥 네. 잠깐 전번처럼 아니 그냥 보라고 하면서 전자회로를 그 그림 보는 거야? 그 그림 보는 것처럼 뭐 1분 보라고요? 내가 그림을 감상하라고 거기를 갔어요? 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있고 그 저기 민경원이 그 뭐 어디야? 랩탑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막 기겁을 하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이 뚜껑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직전에 그 관리자 그거 해가지고 그 펌웨어라는 인터페이스도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만들 수 있게 네. 그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네. 할 수 있게끔 다 조작을 허락을 시켜주고 다 해갖고 오동작을 진짜로 오동작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목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왜 이렇게 배짱들이야? 아, 네? 예.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나? 네. 네? 여기 내가 아는 정보로는 네. 여기 뭐예요? 자일링스나 이런 암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대표가 자기네 직원 동원해가지고 아주 다 까발려 놓겠다고 지금 덤비 있으니까. 아, 벼르고 있군요. 네. 예, 벼르고 있으니까 네. 그냥 회로도 다 깨놓고 네. 뭐 보여준다는데 전자회로를 뭐? 아니 그냥 뭐 그림 뭐 지금 그림 감상하러 가요 우리가? 어? 그러게요. 아니 수채화 네. 그림 보러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회로도 해놓고 전부 다 안 보이는 부분이 되는 전자회로에 대한 것을 다 본 다음에 해야지 그냥 뭐 찾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건들지 말고 우리가 통째로 붙잡고 그거를 그냥 포렌식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저기 그 회로도 한틀 시스템에서 회로도 하고 펌웨어에 코드도 하고 칩하고 예, 칩하고 저기 뭐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그다음에 소스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그 저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스 그 저기도 있어요. 컴파일러를 어떤 걸 썼는지 컴파일러 어떤 걸 써가지고 저기 머신 랭귀지로 바꿔놨는지 예, 네.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 그게 레벨 리듬이 네. 나하고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냥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러네요. 거기 그림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컴퓨터 전문가 아닌 저도 딱 네. 이제 납득이 가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관해서요. 조만간에 저 우리 나오셔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오늘 급해서 그냥 전화로 우선 급한 거 여쭤봤습니다. 예. 나중에 예. 자세히 좀 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셨습니다.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다. 야, 이따 딱 알아들었어. 이게 뭐냐면요. 이 선관위에서는 하도 우리가 니네들이 말하는 분류기가 전자개표기다.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28일 날 분류기를 시연해주겠다. 한번 켜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고 이건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벤자민 윌커슨 선생은
장난치냐? 지금 그림 보여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게 회로도 칩, 소스코드 뭔 프로그램을 썼는지 그거를 내놔라. 이 저 회사 한틀 시스템에서 그걸 내놔야 그걸 보고 판단을 하지 지금 그림 보여주냐? 이런 얘기 이겁니다. 딱 이해했는데 AI가 있어요. 이세돌을 이긴 AI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딥러닝까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 여기 AI 있다. 자 한번 봐. 이거 AI다. 파워 한번 켜줄게. 한번 본다. AI야. 장난치냐? 그림 보여주냐? 이거였죠 지금. 그러면 이 AI의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소스 코드가 뭐고 회로도가 어떤 거고 이게 있어 이걸 봐야 이 AI가 사기를 치는지 조작하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지. 자 여기 AI 있다. 자 이거 한번 봐라. 한번 파워 켜줄게. AI다. 이렇게 해서는 장난치냐는 거죠. 이거는 덮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쇼에 불과하다. 야 이해가 딱 됐네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해가 딱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물리적인 강도 같으면 강도가 자나 칼 들었다 이거 한 장면만 보면 이게 무시무시하구나 이 칼로 위협을 했구나 이걸 알지만 컴퓨터인데 자 컴퓨터 자 이건 노트북입니다. 자 노트북 자 봤다 노트북 자 봤니 니네 노트북 한번 켰다 낄게 봐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회로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 이걸 다 들어가 봐서 이게 조작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회로도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그때 선거 때 썼는지 그걸 다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며칠이면 밝힐 수 있답니다. 자기 팀들이 있대요. 그러면 자기가 오류로 조작을 하려 시연을 해주겠대. 오히려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 얘기해보면 그러면 조작을 시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이런 거 다 내놓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일주일 회로도 칩 소스코드 프로그램 다 내놓고 그 팀하고 벤자민 윌커슨 팀이 있대네요. 팀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서 자 그럼 니네가 조작을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조작이 안 되면 니네 우리 믿어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 뭐 한번 꼈다 껐다 자 이거 분류기다 봤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알아들으셨죠? 나는 딱 알아들었습니다. AI 그렇잖아요. 자 AI다 여기 있다 둥그런 거다 봤지 파워 끼니까 AI다 나왔다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니 이런 거는 딱 보면 이제 나와요. 그렇죠? 아 돋보기구나. 딱 아, 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나무고 이거는 유류되고 이건 쇠로 됐구나. 딱 나오는데 자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걸 딱 봐서 이거 딱 봐서 알아요? 이거 그걸 다 들어가서 전문가가 다 이 회로도로 보고 해야 이게 해킹이 되고 어떻게 은행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알지. 자 전화기다 이거 그냥 전화기야 스마트폰 아니야 이거 알지? 모르지 뭐 이게 스마트폰이 아닌지 은행 전산망하고 연결되는지 이거 기계만 봐서는 어떻게 알아요. 이걸 회로도 보고 다 프로그램 보고 소스코드를 봐야 아 이게 은행하고도 연결해서 송금도 할 수 있고 아 이게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게 아 이게 카톡에 해킹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밝히지. 자 이건 전화만 되는 거야. 여기 전화만 되는 거고 메시지만 되는 거다. 이거 다른 건 못한다 이러고 만약에 우긴다고 칩시다. 나머지 이거 다 되는데 이거 봐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거 봐서 이 뚜껑만 봐서 파워 켰다 자 들어오지 봤지 끝.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거 분석할 시간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네들은 무슨 범인 잡으면 포렌식 한다며. 아, 잡범들도 포렌식 해서 스마트폰 뭐 컴퓨터 포렌식 하는데. 이것도 포렌식 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일 한번 시연해보고 끝내잖아. 정상 작업으로 끝내면 정상 작업이 된대요.
지금 벤자민 위커슨 선생이 부여의 예를 주는구만요. 부정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카운트 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리셋했다잖아요. 껐다 키고 다시 리셋해서 하니까 정상 작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해킹이 돼가지고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고 무효표가 1번으로 들어가서 몇십 표가 차이 났잖아요. 400몇 표 중에서. 아, 현장에서 바꿨잖아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기면 안 되죠. 팩트잖아요. 그런데 거기 참관인이 아 이거 이상하다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거 경찰 불러 이거 난리치고 그러니까 어 이거 다시 표해야 된다 그러고 왜 이 무효표가 1번으로 들어가냐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걸 분류기를 다시 리셋했잖아요. 리셋 다시 껐다 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작동이 됐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지금 보여주겠다는 건 정상 작동한 거를 딱 보여주면은 자 정상 작동 되지 시연했다 끝. 안 되죠. 정상이 아닌 해킹 작동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킹 작동 하려면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당신들이 이거 다 내놓으면 그거 밝히겠다는 거예요. 벤자민 팀이. 저는 이해가 딱 됐습니다. 아, 이거 하태경은 또 이해 못하지. 아, 하태경 또 우기지 또. 딱 보면 몰라?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제 친구가요. 바둑이 1급인 친구가 있었어요. 윤창현이. 창현아 보고 있냐? 아, 뭐 학교 다닐 때 난리가 났어 그냥. 동네 기원에 가면 그냥 왕이야. 그냥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이거 사주고 서주고 서로 대적하자고 그래. 고수니까. 아,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임자를 만났어요 한번. 프로 2단인가 3단인가 하여튼 프로하고 붙었어요. 사정없이 깨지고두구만. 상대가 안 되더구만. 얘는 이제 아마 1급인데 폼 있는 대로 잡았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났는데 얘가 방송을 바둑방송을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때 조훈현이 뭐 하고 무슨 일본에 누구랑 하는 건데 무슨 수를요 얘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1급인데 지는 동네에서 이거였 왕이었는데 야 초수를 왜 했지 야 기가 막히다 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자 이세돌이 수를 이 우리 친구 윤창현이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졌습니다. 알파고 컴퓨터. 그리고 이세돌이도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졌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승복을 하더구만요. 수준이 그게 컴퓨터라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태경이 정도로 이해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태경인 동네 기원에서도 그 주름 담는 수준도 안 돼요. 예? 어떻게 알파고를 생각을 해. 컴퓨터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심은 놈은요. 말하자면 알파고 수준이에요. 진작부터 양정철이가 2019년 중국 가서 다 이거 할 때부터 쫙 준비해왔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동네에서 바둑 두는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알파고 수준을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시연해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클리어 하려면 한틀 시스템에서 그 요번 전자개표 시스템에 사용한 그 회로도 칩 소스코드 프로그램 내놔라. 그리고 시연하게 하면 조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시연해 주겠대요. 반대로 벤자민 팀에서. 아니면 당신들이 증명하라. 한 번만 오픈했다가 닫는 걸로는 시연한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벤트 쇼로 묻어버리는 은폐로 장난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 이공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인문학자인 제가 봐도 납득이 딱 되네요. 예. 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못 밝히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끝이에요. 대선도 끝이고 끝이에요 다.
이번에 꼭 밝힙시다. 뭉칩시다, 여러분. 내 힘을 냅시다. 네, 밝힐 수 있습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힘을 합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